가족의 하루는 일찍 시작한다. 우리 아들 일어났어. 응. 아이고. 일어났어요. 보통은 이제 제가 한 5시 반이나 6시 정도에 나와서 이제 하우스 싹 이제 열고 정리하고 하면 일어났어? 아이들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고 전직 요리사인 아빠가 아침을 준비한다. 떡볶이 해줄 거 좀 하는 거라. 이렇게 하다가 학교 가? 잘 갔다 와. 네, 네, 오늘은 뭐 별일 없지? 네. 오늘도 5시? 네. 언니는요? 갔어? 어? 언니 갔어요? 그림 비슷하고 있지. 엄마는? 엄마는 롱 비슷하고 있지. 갈게요. 공식체도 내가 팔았어. 잘 갔다 와. 네. 중학교 때부터 한국 학교에 다닌 처제는 면 소재지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아침은 잘 안 먹어서 습관 됐어요. 하루에 버스가 세 번밖에 다니질 않는 시골 마을. 지자체에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택시로 등교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일 큰 학생이 등교하고 나면 이번엔 삼형제 차례. 차후 살피고 차 오는지 보고. 일하는 엄마 대신 아들 셋 밥해 먹이고 유치원 등원까지 아빠가 도맡아 한다. 아빠 그다지 이쪽으로 두 개. 기다려 차 먹을 때까지 내가 도맡아고. 안녕하세요. 이제 2차 전도립. 아내는 한창 방송 판매 중인데 오늘은 또 얼마나 팔았을까? 오빠 다 줘야 돼. 알았어. 나웨리 mấy chị ơi, đậu que đi 4,25kg. Ảo non ngon như em đăng like luôn nha mấy chị ơi. Nhận hàng ok là chuyển khoản em à mấy chế ơi. 좀 전에 일할 때는 화장을 안 하셨는데 화장을 했었어. 지금 화장하는 게 아니라 선크림만 발랐어. 지금 방송하면 입술도 좀 발라줘야죠. 여자는 입술이 최고죠. đậu que đi mấy chế ơi, đậu que đi. Được chỉ có rau muống thôi, với rau thơm lộn xộn thôi. Hay nào, rau thơm lộn xộn gồm húng quế, diếp cá, ngò gai, húng lũi, rau răm đồ. Chứ bụng tôi là em hết nha mấy chị ơi. Đấy. Non co cực kỳ luôn. Edelweiss 사람 많이 보고 있어. Đậu que đi mọi người ơi, đậu que đi. 3,20kg này chị Hưng ơi. Nè đậu que là em bẻ rất là non luôn nha mấy chế ơi nè. Bẻ rất là non như vậy luôn. Cho nên mọi người yên tâm nha, tại vườn. Trái nó rất là nhỏ luôn nè mấy chị ơi, rất là ngon luôn nha. 3kg là 20.000 em 3kg nha mọi người ơi. 직접 재배한 작물을 열심히 소개하는 투이 사장님. 그 덕에 입소문도 나고 지금은 단골 외국인 손님들도 생겼다. 저희도 이제 기존에 하던 애호박에서 완전히 아열대 채소로 돌아섰고 예, 그러면서 이제 수입도 그때보다는 거의 한 4배, 5배 늘었죠. 투이 덕이네요. 그죠?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럴 것도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방송에는 워낙에 이제 체질이니까 방송을 이제 어떻게 자기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장점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옆에서 서포터만 해주면 되더라고. 치고는 작아도 열정은 누구보다 큰 투이 사장님.
정읍 시골 마을에 베트남 농장을 열었다. 이 베트남 이름이 바오이라고 해요. 한국 종류는 박이에요. 처음엔 텃밭 정도로 심다가 지금은 하우스 9동까지 규모를 늘렸다. 여기 시합 받으려고 여기서 크게 키우고 있어요. 더 작게 따서 연한데 먹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베트남 여주들이에요. 한국 여주랑 맛이 똑같아요. 쓰고. 근데 베트남 사람은 이 여주가 더 많이 먹어요. 건강에 좋아요. 당뇨에도 좋고. 이게 베트남 라울람이에요. 이 채소는 향기로워요. 새콤 달콤 한국처럼 무쳐서 먹거든요. 이거 베트남 꼼심채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거 흔하게 많이 먹거든요. 꼼심채는 맛이는 아삭하고 마늘이랑 볶아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지금 수확하고 있어요. 수확 중이에요. 푸토마토 같은 이 채소는 가지. 소금 절임을 하거나 기름에 볶아 먹는다. 여주가 주렁주렁 한창 때다. 여주 많이 땄어? 온난이 지금 걸러주고 있어. 꽃 이쁘네 우리 와이프. 꽃 어디야? 어? 여기. 여기가 꽃이지. 여기다. 여기 꽃. 꽃. 여기 진짜 꽃. 수연 씨 인생에 한 송이 꽃이 된 그녀.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 왜 이뻐 보여? 웃겨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린 투이는 8살 때부터 고무농장에서 일하며 학교에 다녔단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친구를 찾았고 먼 한국 땅에 수연 씨와 연이 닿았다. 베트남과 한국, 두 사람은 매일 휴대전화로 긴 대화를 나눴고 투이 씨는 자상한 수연 씨에게 마음을 열었다.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이 같았어요. 그 뭐 물어봐도 잘 대답해주고 자기 뭐 했는지도 그 진정하게 막 실제로 그렇게 다 알려줬죠 저한테. 막 뭔가 막 그 착한 사람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난삼아 이제 그럼 나랑 결혼할래 물어봤더니 그냥 그래 좋아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그냥 오라고 했죠. 그 베트남으로 오려면 오라고 그러길래 제가 그냥 바로 비행기 티켓 끊어서 이제 바로 이제 날아간 거예요. 베트남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집앞까지 찾아갔죠. 그래서 집에서 딱 내렸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희가 그 이미도 대화를 했고 만나고 그렇게 이렇게 며칠 만나 보니까 좀 이 사람 좀 저한테 좀 관심 잘 해주고 뭔가 따뜻한 마음 느꼈어요. 그래서 괜찮다. 그 엄마 그냥 하는 대로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를 했죠. 모자 쓰고 와줘야죠. 근데만 안 써도 돼요. 어머니 뭐라고 해. 주소 하나만 들고 베트남으로 날아가 사랑을 쟁취한 용기. 노총각 막내 아들을 구제해준 투이는 그야말로 집안의 복덩이였다.
그 후 함께 베트남 채소를 기르며 처갓집 식구들까지 한 집사리를 시작했다.